네, 그 순정시 뿌띠목도리에 했던 브로치인데요. 요걸 떠볼까 합니다. 예, 필요한 재료는 그 겨울정원실, 짜투리실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호 코바늘로 뜰 거고요. 이런 집게나 벤치 같은 거, 니빠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뭐안 붙여도 되지만 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또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작은 단추나 이런 장식으로 쓸수 있는 거, 뭐 집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돗바늘 필요하고 이런 뒤에 핀 이런 거 있으면 되겠고 글루건 총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꽃 모티브를 두 개를 떠서 붙인 거거든요. 먼저 요 작은 모티브 꽃 떠보도록 할게요. 매직링 두줄 매직링을 잡으셔서 코바늘로 두 줄을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실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매듭을 잡고 짧은뜨기를 9개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했으면 꼬리실을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꼬리실 당기시면 움직이는 실이 있어요. 움직이는 실을 먼저 당겨주세요. 겨울정원실이 약하니까 좀 살살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코를 세워주시고, 사슬, 기둥사슬코 하나 세워주시고,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을 4개 하겠습니다. 사슬 4개 한 다음에 옆에 코에 빼뜨기. 또 사슬 4개, 옆에 코에 빼뜨기. 사슬 4개, 옆에 코에 빼뜨기. 사슬 4개, 옆에 코에 빼뜨기 계속 반복입니다. 사슬 4개, 옆에 코에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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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4개, 처음 했던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실은 조금, 꿰매줄 실을 조금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을 껴서 이렇게 뒤로 일단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일단 빼주시고 작은 거 떠서 놔두시고 또큰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꽃은 회색으로 떠볼게요. 큰꽃 역시 두줄 매직링을 잡으시고요.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매듭을 한번 지신 다음에 짧은뜨기 9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시고 꼬리실 당겨줍니다. 꼬리실 당겨줬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첫 코에 빼뜨기를 하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세우시고 첫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18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2개 해서 지금 4개 떴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을 이제 6개씩 해서 꽃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이 엉켜서 좀 풀고. 굵은 종이 떨어질 뻔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꽃잎을 이제 사슬 6개, 3, 4, 5, 6개 해서 그 옆에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 6개 해서 그 옆에 빼뜨기.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그 옆에 빼뜨기.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쭉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하면 꽃잎이 18개가 됐습니다. 다 하셨으면 실은 잘라주시고 앞으로 쭉 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꿰서 실을 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거 작은 꽃잎에 실을 바늘에 꿰어서 이렇게 가운데 잘 맞춰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한번 꿰매 줄 거예요. 요 가운데 이렇게 모아진 거 여기 옆으로 한 번씩 큰 꽃잎과 작은 꽃잎을 꿰매 줄 거예요. 꽃잎이 가운데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꽃잎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꿰맸으면 뒤에서 매듭을 짓고 실은 뒤로 이렇게 숨겨서 한번 빼주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들을 다 정리를 해줄게요. 뒤쪽에서 실을 사이사이 넣어서 실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주고요. 이제 회색 실 정리하면 됩니다. 가운데 그 고리 만들었던 실은 매듭을 한번 치시고 사이사이 숨겨주세요.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되고 실은 다 숨겨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글루건을 이제 꽂아놓고 열이 좀 오르게 놔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핀을 붙이실 때 글루건 되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집게가 필요한 거예요. 집게로 이렇게 딱 잡으시고 안정감 있게 잡으신 다음에 브로치는 뒤로 돌려놓고 이 브로치를 보통은 다 가운데 다세요. 근데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으로 다는 게 닳았을 때 가운데 달면 얘가 이렇게 좀 이쪽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위쪽에 다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위쪽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핀에 글루건을 쏴주시고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얘를 있는 힘껏 눌러주셔야 돼요. 마를 때까지. 안 그러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꾹 누르고 계세요. 식을 때까지 굴루건이. 그래야 튼튼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직업으로 하시는 분께 잘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있는 힘껏 눌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을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좀 튼튼하게 붙어요.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고. 네, 잘 붙었어요. 가운데에 좀 이렇게 허전한데 가운데 뭐또 하나 달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집게 같은 거나 좀손 대지 않도록 여기 글루건을 쏴주시고 얘도 있는 힘껏 눌러주세요. 핀이 닳았을 때 얘도 있는 힘껏 글루건이 식을 때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브로치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해서 목도리 스카프에 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